틈새라면과 멸치칼국수가 함께한 틈새칼국수입니다. 여러분은 라면을 끓일 때 면이 먼저인가요? 스프가 먼저인가요? 일단 냄비부터 놔야죠. 쉐기쉐기. 면과 스프처럼 틈새칼국수는 넣는 순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은 900ml 정도 넣어줍니다. 두 개 끓인다고 두 배 넣으면 한강물 되니까 물 양을 꼭 참고하세요. 물이 끓으면 먼저 두께가 있는 멸치칼국수에 면과 스프를 넣습니다. 1분 30초간 끓여준 뒤 틈새라면을 넣어줍니다.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는 온도는 몇 도인지 아시나요? 팔팔 끓으니까 88도? 일리는 없고 끓는 점 100도 상식이죠? 1분 30초가 지나면 틈새라면에 면과 스프를 모조리 넣어줍니다. 그리고 3분 30초 더 끓여주면 끝! 멸치 국물에 매콤한 국물이 더해져 묵직한 구수함, 사이사이 칼칼함이 식도를 때려주는 맛, 시원 칼칼. 공화춘 짜장과 불닭볶음면이 함께한 국물닭입니다. 요즘 군대에서 인기 절정이라는 이 조합. 물이 끓으면 면과 건더기 스프를 몽땅 때려 넣어주세요. 불닭에 건더기 스프. 잠깐, 이건 후천 김가루인데?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보글보글 완전히 익기 전에 물을 조금만 남겨놓고 버려주세요. 액상 스프들을 넣어줍니다. 면에 간이 배어들도록 약불로 볶아주세요. 공화춘에 조미유까지 넣어주면 완성. 기호에 따라 부가 재료를 넣어주면 맛이 더 풍성해집니다. 이미 유명한 불닭게티랑 비주얼은 비슷한데요. 처음엔 짜장 맛이 나고 마지막엔 매운 불닭 맛이 올라옵니다. 어렸을 적 친구네 집에서 먹었던 3분 4천 짜장밥이 생각나는 그리움의 맛. 카레볶음면과 너구리가 함께한 카구리입니다. 양이 너무 많다 싶으면 너구리에 카레만 넣어줘도 좋습니다. 끓는 물에 먼저 더 두꺼운 너구리면과 스프를 넣고 1분간 끓여줍니다. 카레볶음면에 면과 스프를 넣고 4분 더 끓여주면 됩니다. 완성! 의외로 카레 향이 강하게 나지 않아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을 맛입니다. 밥은 꼭 말아먹으세요. 신라면과 나가사키 짬뽕이 함께한 신라사키입니다. 멋있죠? 면의 굵기가 비슷해서 더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어요. 물이 끓으면 면과 스프를 몽땅 넣어주세요. 대파와 숙주까지 넣어주면 식당에서 파는 술안주의 맛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대파와 숙주는 면이 거의 다 익으면 냄비에 넣어 1분 정도 같이 끓여줍니다. 자칫 심심할 수 있는 나가사키에 신라면이 더해져 칼칼한 맛과 고기 육수로 끓인 듯한 시원한 맛이 일품입니다. 사리곰탕과 너구리가 함께한 너구리곰탕. 이걸 보신 당신은 오늘의 운세가 좋군요. 아싸! 다시마 두 개! 예! 이번에도 면과 스프를 모두 다 넣어주세요. 사리곰탕이 사골 육수의 맛을 내는 아주 간단한 레시피입니다. 특별한 팁은 없지만 파를 넣으면 맛이 더욱 근사해집니다. 사골 육수의 부드러움과 다시마의 시원함이 만나 특별해진 너구리곰탕.